손님들이 자리를 채우자 슬슬 사장님의 눈빛도 비장해집니다. 자, 고객님들 오래 기다리셨죠? 자, 지금부터 해체 수사합니다. 와, 기대네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너도 나도 남겨보는 인증샷.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죠? 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야. 참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참치와의 한판 승부. 아, 3시간 걸립니다. 3시간이요? 네. 힘은 들지만 우리 고객님들이 또 맛있게 드시잖아요. 자, 이게 혼마을 뱃살입니다. 제일 맛있어요. 이거 제일 비싸고 뱃살. 맛있는 데 아니에요? 참다라가 등살입니다. 등살? 뱃살 부위에 비해 쫄깃담백한 등살. 후소한 풍미의 최고급 부위로 알려진 가마살. 다양한 부위를 바로 썰어 올린 참치 회 한 접시. 언니야, 이거 테이블에 한 테이블씩 갖다 드려요. 단체 손님 테이블에는 사장님이 직접 서빙까지 해드리는 특급 서비스까지. 와. 어머. 와. 손님들의 젓가락이 바빠질수록 사장님의 칼끝 역시 쉴 새 없이 참치를 가릅니다. 오, 그때 새로운 연장 등장. 이건 숟가락 아닌가요? 뭐죠? 갈비살입니다. 참치 그 뼈에서 나온 갈비살인데 이걸 퍼서 드시면 아주 별미죠. 아, 이 별미예요? 네. 아, 이때 눈치 빠른 손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죠. 갈비살 제가 특별히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운 좋으신데요? 오늘 반찬 내고 오셨잖아요. 아, 더 일찍 일어나 다가온 손님이 떡 하나 더 얻어먹는 법. 이게 냉동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정말 맛있어요. 가마살, 참다라 가마살. 커다란 크기만큼 부위별로 맛도 가격도 천차만별인 참치. 고소하게 살살 녹는 맛, 담백하게 쫄깃한 맛. 여러분의 취향은 어떠신가요? 한 시간이 지나도록 절반도 끝나지 않은 참치 해체 쇼. 손님들의 행여나 지루해야 할까 이쯤에서 준비되는 또 하나의 이벤트. 손님들, 고객님들 참치 대가리 잡았습니다. 우와. 어머머머머머. 대가리만 해도 두 손으로 번쩍 들기 버거운 무게.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 이때 무대 중앙으로 성큼성큼 돌진하는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참다라고야? 우와. 직접 광고를 또 찍어주셨네요. 와, 자, 그 많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시각. 칼을 손에 쥔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해체 쇼. 계속 서서 작업하시느라 다리도 아프실 것 같아요. 땀도 많이 나셨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해서 이제 나야지만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됩니다. 사장님, 꿈이 뭐예요? 전 요리사입니다. 첫 직업도 요리사지만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요리만 했으니까 저는 인생 끝날 때까지 요리사를 남고 싶습니다. 기술로 시작해 예술로 피어나는 붉은 참치회. 사장님 덕분에 눈으로 잘 맛봤습니다.